우리와 교류를 끊겠다는 북한의 움직임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에 리포트에서 평양 방송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이 평양 방송은 북한의 노동당 대남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대남 방송, 그러니까 좀 라디오인데요. 예.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향해 체제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통상 방송이 아침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반까지 23시간 3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과거 자정쯤에는 김일성, 김정일 찬양가를 내보낸 뒤에 난수를 읽어 난파 감첩들에게 지령을 내렸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난수 방송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 2016년 재개됐는데, 재개됐던 방송 한번 들어보시죠. 2870호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수 12조, 조수 12조, 69,549, 공통 429. 이 평양방송이 중단된 시간은 어제 오후 8시 40분쯤으로 일단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새해 첫날 최선희 외무상이 대남부문 기구 정리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에 실린 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기고한 글인데요. 한반도가 어떠한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 위원장이 1950년 김일성 주석처럼 전쟁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협상 결렬로 끝나면서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그게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국내 전문가들은 이 부분하고 최근에 북한 행보를 어떻게 분석하던가요? 전쟁이 날 것 같다고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하나의 대남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이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 앞서 언급드렸던 평양방송이나 리포트에서 나왔던 우리 민족끼리 같은 대남 매체들이 선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아예 없앨 수는 없다는 해석인데요. 당장의 폐쇄보다는 재정비 기간에 들어간 걸로 보여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제 그 민족 간의 뭐 어떤 그 공통 분모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정부라든가 체제에 대한 비판들, 비난들. 우리나라를 이제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만큼 그에 맞는 서사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였습니다.